오늘 2부 세미나를 위해서 손길 문화원 고문이신 차성훈 목사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번 1982주년 제7회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2부 순서로 우리 이용봉 박사님, 천손민족 아리랑 디아스포라와 가야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이 가야사가 우리 손길 문화원을 통해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통해 더욱 잘 알려지고 확산되고 또 정론화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손길 문화원 이용봉 박사님께서 오늘 주제인 말씀처럼 천손민족 아리랑 디아스포라 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봉 목사님 박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좀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마이크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혹시 여기서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분, 해외에서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해외에서 오신 분. 예, 우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고 계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강원도. 없으십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 예, 서울에서 오신 분손 들어서 여기 또좀 대내주세요. 손 들고 계세요. 예, 먼저 가신 분들은 손해보셨어. 예. 그리고 전주 쪽이나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예, 저기 좀 들어주시고요. 예. 예.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뭐하고, 먼데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선물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렇게 책을 미리 같은 책인데 책을 사셨으면 그것은 또 지인에게 이렇게 선물로 해 주시고, 또 선물은 또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준비를 좀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알지 못하던 나라, 우리 천손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천손민족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요. 예, 우리 가야, 우리 손길문화원 갑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왕패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게 저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영혼 육이 흠이 없게 보존케 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같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한민족은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마지막 보호자 열방을 깨울 민족이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하리라 아라리가 난데 손길 문화원 청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깨워서 전선민족 부흥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네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요. 자 이스라엘의 후일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예배에 가서 막 붙잡고 울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그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빨리 와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선민이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948년 그들은 유엔으로 인해 독립을 했어요. 그들은 힘이 강해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들은 즉 그 세마봇을 입고 강물 위에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때요? 성도들의 권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의지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히틀러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독립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8년에 유엔에 의해서 독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자, 이스라엘은 다 깨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저들이 알지 못한 나를 그들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우리를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가 누굴까? 이걸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 곧 도로 오는 나라도 저들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올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달려올 나라도 자기도 모른다는, 자기도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다음요. 그러면 그 나라의 조건은 어떤 것이냐? 자, 로마서 11장 11절 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나야 돼요. 시기.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잘 되는 건 시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14절에 보니까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에 시기가 날 수 있는 그 나라가 그들이 부를 나라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예, 다음 보겠어요. 다음. 예. 자, 이스라엘이 시기할 만한 나라. 첫째는 예수를 믿는 나라에 대해요. 두 번째, 경제력에서부터 문화, 예술, 체육 등 언어를 모르거나 세계와 어깨를 겨룰 만한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보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시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다음요. 이 시대에는 계속 전쟁으로 하는 시대라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고로 전쟁 물자가 필요한 시대에나 그것을 제대로 공급할 여력 있는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통해 아주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예,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굴까? 우리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굴까? 고대로부터 스스로 이르기 우리는 무슨 민족? 천선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떠들고 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샤머니즘적인 신이었을까? 예?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 다른 신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다음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구전된 문서가 있습니다. 구전된 문서. 옛날부터 내려온 소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서 제사하며 섬기던 문서가 있습니다. 소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도는 하나님께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소도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그 소도에서 이런 하나님이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글이 구전돼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소도 경전 본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도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했죠. 사만 시대에 하늘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역이었고 각 고을인 이 지역에 신단을 설치하고 큰 나무를 세워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바로 뭐다? 소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요. 자, 소도 경전 본후는 소대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섬기는 신과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를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약 9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 우주만물의 근원과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로서 드러낸 통치 이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신라의 고문이었던 최치원 선생님이 이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실 수 있는 분. 예. 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풀어드리겠어요. 풀어드리겠어요. 자, 일치 뭐예요? 무슨 자예요? 이게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일시 무시일. 자, 이런 뜻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런 것으로서 오로지 하나뿐인 의미입니다. 가장 크다는 의미. 이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요. 이 글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 시작한다. 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겠죠. 다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무시일이에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 자, 하나님은 시작한다. 그런데 시작이 하나님 없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시 무시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요. 자, 누구 읽으실 분? 예? 석삼극 무진본이다. 석삼극 무진본이다. 쪼갤석. 자꾸 나눠요. 셋으로 나눠도 나눈단 말이고, 극진할 극자. 다할 극자예요. 저 극이라는 말은 남과 북, 끝과 끝이니까 아주 끝까지 나누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어도 남과 북처럼 끝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진본이다. 아무리 쪼개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쌓아서 쪼개고 쪼개도 그분은 어때요? 근본은 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다음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뭐 어떻게 했잖아요? 석삼, 삼으로 셋으로 쪼갠, 셋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셋으로 쪼갰지만 그러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셋으로 나눠서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은 다르지 않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천일일지일리인일삼 아주 쉽죠. 이것만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고 다음으로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지으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다음요. 자, 이거 읽으실 분 크게 읽어보세요. 누구? 예, 일적 쉽고 무괴화 3이라고 써 있어요. 자, 쌓을 적자예요. 높이 쌓는다는 의미고 클 것자, 크고 강하고 높다는 뜻이고 다할 것자, 괴. 이런 괴는 어떤 형태가 있다 또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상자라는 의미예요. 다 한다는 의미가 되고 꽉 찼다 무슨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되 삼위의 하나님 그 형상이 무엇이다? 없으시다. 자, 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쌓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10가지, 10개를 만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꽉 차게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형태가 없으시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요.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그 하늘과 땅 사람 모두가 이가 붙어 있어요. 그건 음과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다 음양으로 지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삼삼 그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모든 조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몸도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요. 대삼합 육생 789라. 그래서 대삼합. 대삼합이라는 건 1, 2, 3. 하늘과 땅과 사람을 거지.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을 얘기해서 1, 2, 3이라고 그래요. 이 1, 2, 3을 합쳐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6이 얘기 됐으니까 하나님과 땅과 만물이 연합을 하게 되면 대삼합, 하나님이 그러면 육생, 6이 됐죠? 다 합쳐지고 나면 그것이 인해서 7, 8, 9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눌러보세요. 예.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실은 뭐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 되고 2를 더하면 8이 되고 3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요. 자, 운삼사 성환 오칠이라. 자, 옮겨진단 말이에요. 움직인다. 고리완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다음요. 자, 하늘의 수가 3이에요. 땅의 수가 4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게 되면 만물 순환한다. 이게 원처럼 순환하게 된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우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 7은 뭐냐? 5라고 하는 동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은 서양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병 2어, 그 다음 7병 2어를 얘기했어요. 5병은 바로 아시아, 동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7병은 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그래서 우리는 5음계, 서양은 7음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5로 되어 있어요. 서양은 전부 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와 7이 연합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일모연 만왕 만내라. 일모연 만왕 만내라. 자, 묘할 묘자, 묘하다. 말할 수 없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오묘하다. 그러는데. 그래, 넓고 크다. 넓고 넘친다. 만왕 안내. 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때요? 저기에 일이 하나님이죠. 일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하다는 거예요. 묘하다. 아주 기기막히게 묘하다. 그래서 기묘하고, 근데 만왕한테 수없이 반복하고 움직여도, 그래요? 그 움직임이 크고 묘하다. 하나님은 모든 운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도록 묘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다음요. 자, 용변 부동본이다. 자, 부동본이다. 그렇죠? 부동본 변하지 않는다. 자, 그 쓰임이 어때요? 계속 변하고 쓰임이 무궁무궁 변하고 변하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근본은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어보고 힘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요, 안 늙어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아이고 힘 없으니까 하나님도 힘 없다? 아니에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요. 예, 본심 본 태양이니 본심, 본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본심은 태양과 같다. 태양이 큰 변함없이 뜨듯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악명인중 천지인이라 이리라. 자, 밝은 명, 저, 앙자, 예, 밝다. 이런 뜻인데, 천지 중에 사는, 천지, 중 천지라는 말은 천지 중에 산다. 누가 사람이 천지 중에 사는 사람이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앙앙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뭐가 돼요? 명 밝아진다. 그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천지 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그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예, 다음요. 자, 마지막에 일종 무종일이다. 일종 하나님은 어때요?
마쳤다,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종일, 무종일 뭐예요? 끝이 없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서도경전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도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전돼서 내려온 것이 최초원이 이 석벽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발췌해가지고 전에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대종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가져다 이건 우리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거 훔쳐다가 제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다음요. 자, 천선민족인 우리 민족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조상이 믿고 섬겼던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본래부터 지금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저기 이상한 얘기한다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문헌상으로 저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누구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른 종교에서 뺏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깊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예, 다음. 그러므로 예수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제자들에게 파송하셨어. 제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땅 끝까지 갔지요.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었어요? 예레미야 23장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뭐 하지 않는다? 맹세하지 않는데요. 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신 잘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다음요. 이스라엘 집에 온 자손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던 그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인도했어요?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어때요? 인도해 내신 여호와. 자, 지금까지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놀랬는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라 내 마음이 어때요?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취한 사람 같으니 취한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뭐다?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정신이 하득해가지고 그 여러 날 동안 끙끙 앓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다음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곧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양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양들이죠? 그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들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다음이요. 자, 구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누구? 어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하셨고 그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 가지가 너희를 먼 땅 외국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마를 보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신 누구를 믿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겠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뭐를 잃어버렸어요? 도마를 잃어버렸어요. 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인도의 첸나이에는 7개 교회가 있고 거기 교인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는 저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래서 도마가 왔나 안 왔는데 모르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깊이 연관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도마가 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을 얼마나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뭐가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를 구원을 예수로 구원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약 9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소도 경전 본원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주셨어요. 그 홍익인간이 누굴까? 그 홍익인간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다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등잔 밑에 어둡다고.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예언서가 있어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숫자 1에서부터 우리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한자 한문의 한일자. 자, 이 일자는요 유일수를 가리켜요. 유일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일자를 그으면 하나님.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자를 그으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는 거예요. 둘. 그다음에 다음요. 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다. 그래서 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글자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요. 정해진 구역 안에 거의 어질인자가 들어있어요. 어진 인간을 그 정해진 구역에 두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 숫자이면서도 에덴 동산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밧전자도 이 에덴 동산을 가리킨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오자는 서로 삼이 연결이 됐죠. 전부 연결이 됐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연결해서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오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요. 그런데 사탄은요, 여기에 시기가 나가 배가 아파. 배가 아파가지고 3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파기시켜버렸어요. 다 찢어놨어요. 찢어발견했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서 6은 사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숫자. 전부 찢어져지죠? 예,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만물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몽땅 다 깨뜨려버려서 혼란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찾고 찾은 것이 뭐냐면 7자입니다. 7은 하늘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글자예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 그래서 고대 문자를 보면 하늘에 십자가를 조금 그 반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7자입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에요. 다시 뭐했어요? 찾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8자로 가세요. 8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또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누가 시기할까요? 마귀가 또 사탄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요, 넘겨봐요. 구자는 하늘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우리 하늘을 전부 다 꺾어서 비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자를 저기 쫙 꺾는데 이것은 인간이 교만한 모습을 가리켰어요. 인본주의로 만들었어요. 인본주의가 하늘을 없애고 인본주의가 섰다. 사람이 최고다. 이 사상이 마지막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또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없애. 그리고 인간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놀자. 이게 우리 민족 속에 착 퍼져버렸어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사탄의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인간에게 대항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다음 십자가만이 아니 그다음요. 십자가만이 마지막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예언서였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다 등잔 밑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예언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숫자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음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민족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야를 다시 찾고 하나님이 왜 가야를 세웠고 하나님이 10년 만에 도마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셨을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요.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이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요. 자, 타고르가 이런 기도를 했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에 뭐가 된다? 밝은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이게 왜 동방을 얘기하고 있느냐? 동방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불칼로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예? 에덴 동쪽이에요. 에덴 동쪽. 그런데 인간 속에는 아 동쪽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천선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이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것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동방으로 해서 동방에서 빛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빛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은 이런 빛을 바라보고 생명나무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민족인 줄 믿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래서 저 태백산에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마니산에다가 이렇게 또 제단 쌓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요. 그리고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도마를 보내서 도마를 보내서 이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한 대로 누구를 다시 보냈어요?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토마스를 보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다시 깨달으라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에도 존 토마스가 와가지고 최초의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를 깨워. 제가 성결교 목사니까 성경에 이 토마를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우리를 보고 뭐 한다? 시기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기 날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나를 부를 것이며, 우리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고 그들도 몰랐는 그 나라 알지 못한 그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달려온단 말이에요. 달려와요. 다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뭐 할 때? 찾을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도마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이걸 다시 찾을 때 우리 민족은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마지막 복음 선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나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그 나라, 우리도 몰랐던 그 나라가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 달려가서 그 민족을 깨워야 할 우리 민족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강원도 고성에서 시온성회라고 열렸습니다. 우리 신혜영 집사님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꺼번에 120명이 온 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120명이 들어왔고 우리 한국 성도들 700명하고 같이 집회를 했어요. 시온성회라고 해마다 있는 집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하마스에게 포로됐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와서 간증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많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명이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가지고 뭐 지금 알리야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91년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그때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호텔방마다 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정착을 못 시켜가지고 호텔에다 우선 임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 기부츠 이제 집단 농장에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게 해서 재활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 이 알리야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알리야 운동이 하나인데 그 고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휴전선에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성에서 이번에 집회를 해가지고 이 집회도 실내에서 안 하고 백사장에서 했어요. 백사장에 하면서 바다 건너 북한 땅 바라보고 참 손 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이런 집회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놀랍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봉 박사님 전해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비전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우리 모든 절차를 진행하신 모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저는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가야 신라 초기까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불교 들어오고 유교 들어오고 그러면서 최근 5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기독교는 없는처럼 보였지만은 불 다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불씨를 붙여서 오늘의 한국교회 있게 하셨고 또 대한민국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특히
다시 우리 한복 우리 민족이 복음의 불길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저는 성지순례 많이 다니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터키라든지 소아시아 다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관광지 되어지고요 허물어진 모습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주님 오실 그때에 부흥의 불길을 이루시는 꿈과 비전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불길을 붙는 그 모습,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모든 성경의 땅들이 거기에 교회들이 다 있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의 현장 속에 한국교회 있고 대한민국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참 흥분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 3부에서 우리